안녕하세요. 하루 5분 원서읽기입니다. 자, 오늘도 원서 해피요. 자, 오늘 좀 더 재미있게 이 영문책과 그 다음에 이 번역본을 비교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부, 명예, 존경과 같은 다른 목표들은 모두 행복을 위한 것이다. 모두 행복을 위한 것이다. 이 부분이 되게 번역이 재밌습니다. 우리가 욕망하는 것이 물질적인 거든 사회적인 것이든 모두 행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과연 이게 영어로 어떻게 될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ealth, fame, admiration, and all other goals are subordinate and secondary to happiness. Whether our desires are material or social, they are means towards one end. Happiness. 자, 어떤가요? 자, 그 특히 뭐죠? 모두 행복을 위한 것이다. 이거 어떻게 됐죠? Are subordinate and secondary to happiness. Subordinate. 이건 약간 종속되다 이런 느낌. 그래서 그 happiness에 종속되고 secondary. 그 2차적인 것이다.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걸 행복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또 번역이 됐네요. 자, 그 다음에 목표가 여기 뭐라고 나와 있죠? And. 수단은 means. 그 점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내용이 재미없죠? 너무 뻔한 얘기니까. 근데 이제 저자는 또 반대로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공이 행복을 위한 것이기도 한데 반대로 행복이 또 더 큰 성공을 가져오는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한글본 먼저 보도록 할게요. 행복은 인생 전반에서 더 높은 수준의 성공으로 가는 수단이 된다. 반대 얘기죠. 이제 그걸 또 영어로 보면은 Happiness is also a means, 수단이다, towards higher levels of over success. 뭐 여기는 어렵지 않죠? 따라서 사랑이나 일에서 행복과 성공의 관계는 서로가 서로에 기여하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다. 자, 이건 또 이제 영어로 어떻게 돼 있냐면은 The relationship between happiness and success is reciprocal. Reciprocal.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상호 보완적인, 상호의 이런 뜻이죠. Reciprocal. Not only can success, be it at work or in love, contribute to happiness, but happiness also leads to more success. 자, 이렇게 또 나와 있네요. 다른 조건이 모두 같다고 가정했을 때, 자, 이 영어로 볼까? 굉장히 많이 쓸 것 같죠, 그쵸? 행복한 사람들은 대인관계가 더 원만하고 일에서도 더 성공하고 더 건강하며 더 오래 산다. 따라서 행복은 그 자체로나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나 추구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그 자체로. 자, 이거 어떻게 영어로 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비교하면서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더 뭔가 궁금증도 증폭이 되고 All else being equal. 다른 모든 게 같다. 이게 제 기억상 그 경제 책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All else being equal 이 말이 Happy people have better relationships are more likely to thrive at work. 일에서 성공하다 뭐라요? Thrive at work. Thrive 번역인데 이제 thrive at work and also live better and longer. Happiness is a worthwhile pursuit. Worthwhile. 뭐뭐할 가치가 있는. Happiness is a worthwhile pursuit whether as an end in itself. As an end in itself. 뭐죠? As an end. 목적으로. In itself. 그 자체로. And 뭐죠? As an end in itself. Or as a means. 수단으로. Toward other ends. 다른 목표를 그 위한 수단으로서 뭐가 됐던? Worthwhile pursuit.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느낌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보고 그 제가 그냥 다 읽은 김에 혹시 이 책 원서를 읽고 계시거나 또는 읽으실 분들은 그 읽다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냥 자유롭게 그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어차피 읽은 김에 다 저도 복습도 할 겸 그 댓글을 달아드릴 테니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